안녕하세요. 예, 높습니다. 저는 96년 2월 3일에 구원받은 김양식 형제라고 합니다. 전도인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계양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 더욱더 힘있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을 걷어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루속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랍니다. 복음을 수고하는 해외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37절입니다. 37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이거 빼도 되겠죠? 네. 이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24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형제자매들 살아오시면서 당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어떨 때 당황스러우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갑자기 집안에 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형제자매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때요? 반갑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정답은 반갑지만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요? 왜 당황스럽죠? 반가운 형제자매님이 집에 오셨는데 왜 반갑지만 당황스러울까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죠. 형제자매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옷차림부터 때로는 머리 그리고 집안 정리. 더 중요한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있지 않다면 더 많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집안 정리도 잘 해놓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형제자매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런데 형제자매님 가끔 이러지 않을 때 꼭 와요. 어쨌든 준비된 모습으로 형제자매님 만난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게 살다가도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은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뭐 보험도 일종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했죠.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죽음. 저는 죽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구원은 이뤄가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죽음, 그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유비무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리 준비하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죠. 우리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지 않은 당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자, 어떤 사람이 예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예비하고 준비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군가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해보죠. 집에 오실 손님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하고 그 손님을 대접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하죠. 식사 후에는 차나 과일을 먹을 그런 것을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릴 준비를 해야겠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겁니다.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 소망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둔 사람, 오시면 좋고 늦게 오셔도 괜찮고, 크게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만족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시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장가하고 시집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쌓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인 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은 좀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주를 따라가고 포도주를 취하는 포도주에 취한 그런 악을 행했는데 더 큰 악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치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에만 취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종말에 대한 삶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피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그 의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게 자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 모를 겁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밭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들림받는 사람과 들림받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온 노아 홍수와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버려둠을 당하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어떨까?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계산대,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깨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 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 처녀 비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성실하게 충성될 것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진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남겨지지 않는 사람은, 남긴 게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버려지겠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 문제보다는 그냥 주신 달란트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양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열처녀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복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저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내 믿음이 확실한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의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정확한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집회 때마다 점검하고 확증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96년에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지 또 확인해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100% 믿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늘 구원 점검을 집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사이트 혹시 아세요? 깨사모 들어보셨죠? 자, 깨사모 뜻이 뭐예요?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깨어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이게 깨사모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은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잠자는 자여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섞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 거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누울 수 없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았잖아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생각이나 하고 살았나?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가치관이 분명하게 딱 서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분명히 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받고 올라왔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생겨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긴장이 되고, 오래 오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 언제부턴가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지.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말씀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점점 잠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잠들고 있다면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요? 왜 일어나라고 말씀할까요? 물론 잠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앙의 잠을 잘때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어떤 분은 찬송을 하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말씀 보다가,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신앙에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신앙이 잠들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신앙의 잠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을 줍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어때요? 버스를 타도, 마트에 가도,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모르고 뭔 생각하면서 살아가나, 그런 마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영혼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생각들이 잠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전도하기를 멈춘다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될까요? 돈 모으는 재미요? 자식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임 때 한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답니다. 사는 게 재미없대. 왜 사는 게 재미없을까? 그 다음 말이 전도할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재미없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도하지 못해서 사는 재미가 없는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나는 어느 쪽인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또 저희 안산교회 어떤 자매님은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어보게 하려고 은장의 어르신인데, 어떻게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인천 계양교회 자매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죠. 그분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유독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당연히 입술을 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전도하는 재미를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100%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깰 때가 됐어요. 왜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43절 중간쯤에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집은 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벽에 구멍을 뚫으면 집이 뚫려요. 그런데 도적이 들어오려고 집에 구멍을 뚫고 있는데 집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요. 도적이 집을 뚫어도 막지 못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신앙의 깊은 잠.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의 깊은 잠을 잘까? 어떨 때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질까요? 잠언 19장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자,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 특징이죠. 우리가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죄 짓는 일도 심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게 원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깊이 잠든다라는 것은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름 때문에 깊이 잠든다.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빠지면 의식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요, 의욕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22장입니다.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에 진짜 사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자는 있을 곳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으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 코로나로 걸린다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는, 집에만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를 가지고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방패 삼아서 모임에 쉽게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저희가 모이지 못하겠지만, 모일 수 있다면 어떻게든 모여야 됩니다. 사자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기 좋은 사람이 사자를 가지고서 핑계를 대죠. 심지어 이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놓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도 귀찮아서 그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영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면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입술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놓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주어지는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이 게으름 때문에 신앙의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좋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정말 신앙의 좋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찾아와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찾지 않을까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은 것을 빼앗겼는데도 빼앗긴지를 모릅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도 찾아옵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울어요. 다시 찾을 힘이 없기 때문에 울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갑자기 내 집을 빼앗겼다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집을 빼앗겼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을 빼앗겼다면 다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것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겠지만 빼앗겼다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 그래서 새벽을 여는, 그건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좋은 방패 역할을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에서 깨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 육신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깨울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에 잠을 자는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또 2차적으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피곤해서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깨어있으라만 말씀한 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거든요. 기도하라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냐면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 첫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했죠. 자세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대충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 그리고 자세히 읽는 것은 다르죠.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곳곳에 덫을 쳐놓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로 매일 밥상을 차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마음을 빼앗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 반찬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있죠.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반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밥 한 그릇을 잘 안 먹어요. 그것도 좀 적당하게 먹는 편인데, 그런데 반찬으로 자매가 게장을 내오면 그날은 밥 두 그릇 먹습니다. 저도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게장이 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게장이 나오면 밥 두 그릇이 그냥 들어가요. 신기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시죠? 평상시보다 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로 반찬을 준비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스포츠라는 반찬을,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영화를 좋아하는 반찬을,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드라마라는 반찬을,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여행이라는 반찬을, 그것을 올려놓고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반찬을 어디에 놓느냐. 말씀 위에, 기도 이외, 교제 위에 올려놔요.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마귀가 차려놓은 그런 반찬들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 지금 수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야구를 본다든지, 지금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어디 제주도 여행 갔다든지, 그건 마귀가 차려놓은 반찬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드라마에, 스포츠에,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모임 때문에, 여행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마귀가 차려놓은 반찬 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에 맛을 들일 때 말씀의 맛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귤 나오는 철이죠. 귤 맛있는 거 사면 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귤 맛있다. 아, 오늘 귤잘 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귤 양치 한번 하고 와서 드셔보세요. 어때요? 분명히 귤은 똑같은 건데 귤 맛이 달라져요. 귤이 달라졌습니까? 내 입맛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전히 변함없고 늘 교제는 있고 늘 기도는 우리의 위로와 힘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멀리한다. 그러면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꿀 같은 말씀, 달콤한 말씀, 그 말씀이 별로 달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지혜가 부족하구나. 설교 준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차라리 하루 종일 성경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힘들면 그냥 성경 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게 더 좋거든요.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 말씀의 재미를 느껴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 제 군대 얘기는 잘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따 할말다 못하고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 5월 달에 육군 훈련소, 논산에 있는 연무대 훈련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6주간 그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갑자기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집합하면 모여서 혼자 자유롭게 못 갑니다. 다 같이. 뭘 해도 다 같이. 근데 기억에 남는 게그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큰 거는 3분, 5분인가, 3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작은 것은 1분. 시간을 줘요. 작은 일 보러 갔는데 1분 안에 안 온다. 그러면 그때 귀관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교가 와서 확인을 해요. 있나 없나. 왜 그러냐면 자살하고 그랬거든요. 목매달고. 그래서 그렇게 5분, 11분 이렇게 주는 시간에 처음에는 그냥 정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포켓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화장실에서 읽어야겠다. 5분이라도.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이 성경을 보는데 꿀 같은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근데 5분 이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 맨 뒤에 제자들 맨 뒤에 제가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에 취해가지고 하마터면 이게 빠질 뻔. 그 정도로 너무 달콤했어요. 근데 성경을 덮으면 현실은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이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런 말씀의 달콤함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달콤함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군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달콤함, 꿀보다 더단이 말씀. 말씀이 그렇게 달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
강팍히 됨을 면하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이 죄의 유혹이 있는데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죄의 속임수라고 나와요. 속임수.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나중에는 쓴 쑥 같다고 그랬잖아요. 두 날 가진 칼 같고. 제가 이 한 가지 예화를 좀 적어왔는데 어느 나이 많은 쥐가 죽기 전에 어린 쥐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큰 무서움이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지혜 시험대 정도로 그치니 내 말 뼈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은 항상 자기의 모습을 감춘다. 멸치에다 묻히면 멸치가 되고 치즈 섞으면 치즈가 된다. 내 말 새겨듣거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쥐들에게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쥐덫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묻히면 콩나물이 되고 두부에 묻히면 두부가 되는 그 모양을 알 수 없는 쥐약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은 쏙 감춰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좋은 또 그럴듯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죄의 유혹, 우리를 속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잠언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라는 의미도 같죠. 지혜 없는 자같이 말라, 예수님 없는 자같이 말라라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수님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답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세월을 아끼라 밑에 나눠주어 보시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게 뭘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건데 전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 교제할 기회,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들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도울 때 특히 잠언 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갔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게 바로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줄게. 베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분명히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없어요. 자세히 주의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어질 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가게 돼 있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때요? 헛된 일에 분유하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헛된 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헛된 것, 그 헛된 것을 쫓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세대가 원하는 것,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알아보라. 조사해 보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알아봐라. 조사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마음을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과 영원히 안녕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쫓는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것에 눈을 두지 않는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눈을 돌렸다면 다시 영원한 것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세대는 다 썩어질 것을 쫓습니다. 없어질 걸 쫓아요. 마치 모래성과 같잖아요. 멋지게 쌓았는데 바닷물이 들어왔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헛된 겁니다.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쫓는다라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쫓지 않고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깨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했죠. 우리가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혹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지 않은가? 죄에 물들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마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진 않았는지 늘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세상 것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점점 둔해질 수 있어요. 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방탕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 술에 취한 생활 같은 겁니다.
방탕한 생활과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 신분을 잊어버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한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어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자,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런 걱정만 하는 겁니다. 생활을 염려하고 육신을 염려하는 것은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라. 자, 34절 뒷부분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마음이 둔해진 채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에 잠을 잡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게 뭘까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데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자, 불렀다라는 것은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해주셨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교제를 통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형제자매와 교제를 허락하신 것은 혼자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뭔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면 교회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를 떠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만족입니다. 결코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달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주인이 각각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종, 또 어떤 종은 5문화 남겼죠. 그리고 한 종은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습니다. 2명의 종에게는 칭찬이 있었죠. 나머지 뭐 7명의 종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종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2명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냥 쌓아뒀던 종에게는 책망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그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은행에 맡겼으면 별리라도 이자라도 받았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은행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비록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있다면 분명히 이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뉴스 보면 어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뉴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옵니다. 요즘에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뭐 층간소음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받다가 결국 이사를 하셨는데, 요즘에 층간소음도 너무나 심하죠. 혹시 우리 인천계양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달 전에, 두달 전쯤인가 이 전라도 여수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일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우리 시대가 자기 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마가복음 5장 한번 봐보시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자,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기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이에요, 무덤. 제정신이라면 무덤이 거할 수 있어요? 없죠.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무덤과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무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무덤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그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늘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못 하겠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다가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옷도 벗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옷도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옷인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셨고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합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특히 내 가족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 했어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족들, 친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최소한, 아니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잘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기 싫어하고 거절한 분도 있잖아요. 구원 간증 들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전도하는 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전도하는 분이 내가 듣기 싫어했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들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고, 네 번째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이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깨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 그것도 깨어있다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의 이름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 앞을 볼 수 없고 거지, 가진 것이 없는 그 바디메오, 이 세상에서는 아무 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찾은 분도 계시니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소경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뭘까요? 보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은 가장 원하는 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셨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뜨여졌어요. 이 세상만 보던 눈이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어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환경, 이 세상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에게 전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머지않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찾았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우리 귓가에 들리면 그때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스톱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위로받으며 힘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자매님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